천태종 총분산 단양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의 천태 사찰에서도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 요식이 일제히 봉행됐습니다. 종정 도용 스님은 구인사 봉축법 요식에서 평화로운 마음에서 인류 행복이 얻어진다고 설했습니다. 보도에 이될순 기자입니다. 천태종 총본산 단양구인사에서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을 시작으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습니다.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열린 법요식에는 종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덕수 스님, 전 총무원장 무원 스님 등 종단 대덕 스님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종정 도용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벅찬 감격으로 두손 모아 부처님을 만나자면서 평화로운 마음에서 인류의 행복이 얻어진다며 일심청정을 강조했습니다. 중생심을 일으키는 명권에 제도하면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으리니 평화로운 마음에서 인류의 행복을 얻어주고 일심청정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룩하여라.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봉축사에서 중생구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탄생의 의미는 일체 차별이 없는 모든 존재의 평등임을 강조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광명을 두루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을 지극한 마음과 정성으로 봉축하오며 원하는 일 모두 다 이루시오며 성불합시다. 구인사 봉축 법요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김명규 경제부지사를 통해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김진수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축사를 전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이어 사부대중은 부처님 탄생계를 인용하며 부처님의 뜻이 널리 전해지길 발언했습니다. 저희가 그 무상 정득 정각의 진리를 남김없이 배우고 실천하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3대 지표를 성취하고 천태종의 종지 정통을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해제된 이후 처음 대규모로 펼쳐진 구인사 부처님 오신 날 법회에서 천태종도들은 부처님의 참뜻을 되새기며 인류 평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이될순입니다.